네, 안녕하세요. UMTV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네.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 현금 보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같이 이제 주식이 약간 뭐 약세를 돌아서면서 빠지기는 하는데 뭐 미국 주식하고 뭐전 세계 주식이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만 빠지고 또 오를 때또 우리나라 주식만 오르고 이런 식으로 그 연동이 안될 때는 폭락이 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고 그럴 필요가 없이 좀 빠질 때는 저렴하게 매수를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헷지를 걸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헷지를 이런 경우에는 만약 진짜 하락장이 왔을 때는 뭐 헷지를 좀 걸었어도 현금 보유를 조금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뭐 진정한 하락세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헷지를 걸어놨는데 굳이 뭐 현금 보유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쌀때 주식을 조금씩 매수를 해도 되고 그리고 진짜 하락이 왔을 때만은 조금 내 현금 보유를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헷지를 뭐 걸어가지고 지수가 뭐 바로 뭐 하락이 와서 네 수익이 나면 괜찮은데 요즘 같은 장에는 네 지지부진 네 보통 옆으로 기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상실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헷지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에는 네 보험 역할 네 그냥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빨리 복구를 하고 또 수익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쌀 때,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현금을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헷지가 없는 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지수가 생각지도 않게 또 빠질 수도 있고, 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하락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오거든요. 네, 보통, 작년 3월 달도 그랬지만은, 보통 큰 하락이 올 때는, 얘가 예상하기 힘들 때, 네, 그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그 대응을 할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얘기했죠. 네, 그 진정한 고수, 트레이더는 네, 어떠한 장세에서도 네, 대처를 할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 3월 달 폭락장에서도 대처를 잘 해가지고 네, 하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네, 그때 뭐 리딩 받는 분들도 네, 그 주식을 안 팔았어도 손실 안 보게 하고 네, 수익을 내게 했습니다. 네, 내 입장에서는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휴스틸 네, 이 종목이 지금 상승 초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은, 네, 반등이 나올 것도 같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좋아 보이는데, 8,0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8,000원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참 좋은데, 내려올라나 모르겠어요. 8,000, 뭐, 한 300원이나 이렇게. 오늘 뭐, 9,040원에 끝났는데, 1차 한번 매수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에 1차 매수를 해봤는데 만약에 8,000원까지 내려가면 2차 매수, 뭐 6,000원까지 8, 뭐 7,000원까지 내려가면 3차 매수 하려고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내일 한번 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1차 매수 가능해 보이니까 네, 접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스틸 안심 종목이고 이번에 뭐 현금 배당, 뭐 현물 배당도 많이 했고 워낙 회사가 좋아가지고 그동안 뭐 올라오기는 꾸준히 올라왔지만, 네, 그래도 뭐 아직 뭐더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뭐 장기로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 단기로 한번 급등이 나오면, 네, 한번 패대기 쳐보려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단기로 보고, 네, 한번 접근을 하면은 수익을, 네, 오래 안 기다려도 한번 또 나올 것 같아요. 워낙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차트도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니까 한번 소액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네, 투자의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지수가 좀 빠지고 종목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매수
매수가 온 거, 1차 매수가에 온 종목이 좀 있어요. 서현이와도 좀 왔고, 근데 차트가 조금 흘러내리는 게,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1차적으로 이제 왔으니까, 네, 서현이와도 왔고,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한 거, 네, 휴스틸도 좋아 보이고, 일정실업도 네, 많이 내려왔죠. 이 종목은 엄청 내려온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네, 아주, 네, 진바닥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아, 단점이라면 지금 뭐 30분에 한 번씩, 네, 거래가 돼가지고, 그게 안 좋아서 지금 안 올라가는데, 그것만 아닐 것 같으면 벌써, 네,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살 종목은 많은데, 네, 지수가 좀, 네,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그, 아, 손이 좀 근질근질 하더라도, 이 차트가, 업종 차트를 보면은, 아, 이게 한번 음봉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자 음봉이. 그래야 1차적으로 바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직 뭐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음봉이 또 나올 것도 같고, 여기서 뭐 그냥 들어주기는 좀 조금 서운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문제예요, 미국 주식이. 미국 주식이 여기서는 이렇게 도움을 줬잖아요. 두 번, 600포인트씩 빠져가지고 같이 연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은 연동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빠지려고만 하고 있지. 좀 빠지려다 들어주고, 또 빠지려다 오늘도 또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주식은 뭐 빠질 땐 좀 시원하게 빠져주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조정이 한번 나오면 보통 2, 300포인트는 나오거든요. 평상시에도. 예전에도 2, 300포인트는 평상시에 나왔는데, 하물며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2, 300포인트 조정이 안 나온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최소한 300포인트는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방심할 때, 네, 방심할 때 갑자기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2011년도도 그랬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500포인트가 빠져서 일주일 만에, 네, 그런 적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1년이 넘도록, 네,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런 장도, 네, 보기, 네, 야, 드뭅니다. 2018년도, 네, 같은 경우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은, 몇 개를 한 번씩 200포인트, 300포인트씩 조정이 나왔잖아요. 차트를 보더라도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조정이, 네,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주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계속 이렇게, 몇 개라 뭐 2, 300포인트씩 이런 식의 그 큰 조종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움직였는데, 작년 3월달 폭락장 후로는 계속, 네, 상승만 했지 오르락내리락 계속 했거든요. 2018년도, 19년도 이런 때는. 근데 3월달 폭락장 이후로는 뭐 조종다운 조정이 없이 거의 1500포인트가 넘게, 3200포인트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뭐 1700포인트, 아주 바닥에서는 1800포인트가 쉬지도 않고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1800포인트, 1450포인트 찍고 32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네, 1700, 3250 찍었으니까 거의 1800포인트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뭐 크게는 한 500포인트, 작게는 한 300포인트, 2, 3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이제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맞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조금 잠잠해져서 이제 주식이 갈라나 할 때, 그때 이제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심이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진짜 그, 상승이 올라갑니다 할 때, 네, 그런 때 이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3월 초에, 네, 백신 주사가 시작이 되니까, 한 3월 달, 그래도 5월 달에 이제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하면은, 빠르면 3월 달, 늦으면, 네, 늦어도 4월 달 안에는, 네,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네, 빠질 때 조금 잡아보시고, 현금 보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지가, 네, 없는 분들은 지수 하락 시, 네, 그, 주식을 팔기 싫다 하시는 분은 조금 잡아보는 것도 괜찮고, 뭐, 헤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나는 뭐,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료 내밀기 싫다 하시는 분은, 네, 안 잡으면 됩니다.
네, 이걸 뭐다 버릴 수도 있고 또 만약 빠지면 뭐 대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양면의 칼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간단히 마치고 네, 장 끝나고 네, 오후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